안녕하세요. 그 지금 앞에 계신 회원의 여러분 부탁을 했고요. 네. 잘 먹어볼까요? 끼는 시간 안 먹고 잠이 들어서. 맛있는 거 사주세요. 우육면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우육면 좋아하거든요. 제가 좀 안 먹어봤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육식맨님께서 만드는 걸 보고 와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팬분들이 계속 보러 와주시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. 도착하고 나서도 많이 반겨주시네요. 그만큼 더 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드디어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. 따투! 지금 저희가 대만 공항에 왔는데 일단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좀 습하고 비도 오고 있어서 내일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. 하지만 저희가 또 몸매가 엘리트 매니저 또 날씨에 뭐라 하죠 그럼? 날씨에 뭐라 해야지? 여왕? 제왕? 아닌데? 어쨌든 저희는 이제 워터밤 때도 항상 비가 오다가 저희가 무대하는 날이면 비가 안 왔어요. 내일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얼런즈 페스티벌 내일은 날씨가 좋기를 바라며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대만에 있는 라디오를 저희가 또 하러 갈 건데 오늘의 모든 오늘 내일 모레 스케줄이 전부 기대가 됩니다. 어때요? 뭐? 대만에 온 기분. 아 사실 한 유경험 가자. 유경험 자잖아 너가. Yes. I have been 와봤죠. 그러니까 그 옆에 가방 제가 있어요? 예전에 먹었던 것들 다시 먹고 싶은 마음. 그냥 시장 가고 싶어요. 시장. 시장에서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그냥 다 먹고 다 먹고 싶어. 대만에 저번에 왔을 때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야? 뭐 일단은 탑에 있는 음식들은 이렇게 샤오롱바오든가 아니면 뭐 스티키 토우프 그런 음식들 되게 맛있어. 아이고. 내가 신 just on 10 seconds 먹었을 때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은데? 막상 먹으면 괜찮아? 막 쉽진 않은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. 저한테도 느껴져. 좋습니다. 대만 애티튜드 분들이
리허설 하는데 있으실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약간 편하게 입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에 계셔서 부끄럽긴 하지만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다. 이 티트를 보면 좋은 사람. 좋은 사람. 많이 오셨군요. 감사합니다. 리허설인데요. 이러면 거의 본 무대를 해야 되잖아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. 추워요. 아니, 더워요. 지루했던 순간이 저를 보는 순간이 달라졌어. 애키를 보는 마음. 지루한 나날. 그래서 하지만 아니면 스트레스를 와서 보니까 잘 나갔다. 오늘 리허설만 해도 이렇게 안겨주시고 재미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다 8시죠? 8시인가요? 7시. 7시 저녁에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얼마나 좋은 호응을 보실 수 안녕하세요. 저희 대만 아이언 로즈 페스티벌 리허설을 마치고 왔고요. 의상을 갈아입었습니다. 아, 지금 머리가 상당히 귀엽죠? 네. 이 귀여운 이유는 저희 10월 15일 엑스파이 혁근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네, 10월 15일 엑스파이 혁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머리가 귀여운 이유도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. 하나 스포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. 이게 무슨 건 어떤 건지 뮤직비디오를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아 근데 오늘 그 되게 놀랬던 게 저희가 아이언 로즈 페스티벌 와서 리허설 처음 했잖아요. 리허설 처음 하는데 리허설 할 때도 팬분들이 많이 와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약간 동공연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할까? 리허설 할 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했기 때문에 본 공연은 또 얼마나 더 재밌을지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저희 본 공연 때 뵙도록 하죠. 뭐가 제일 좋은지 그걸 왜 찍어요? 저희 팀의 컨디션을 위해 할 때 표정이 아주 지금 천국에 온 듯한 표정. 차 我觉得现场给我非常棒的反馈，谢谢大家，节奏。
다행이에요. 도규? 아래 아래. 1점 해줘. 헤이. 아 예. 척척척척척 이거 느리가 이걸 척척척척척척 I'm gonna make you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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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느리가 이걸 척척척척척척 Back number 82 Who got feel this attitude 내 몸이 찾아가 빈틈